이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대표 이자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당근? 근데 왜 이자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나요? 비밀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꽤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갑자기 고금리가 됐는데 금리를 못 버티고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6% 7%까지 올라가니까 저렴한 금액의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물건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분간은 조금 높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기적인가? 근데 대표님 어쨌든 물건 잡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신가요? 지금 투자하는 대부분의 물건 종류가 제가 직접 사업할 예정이잖아요. 단순히 임대를 통해서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금리가 낮을 때에는 안 나올 법한 물건들이 시장으로 많이 나와서 직접 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이지 않을까. 아, 금리가 좀 계속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속상하신 분들이 있겠죠? 어느 정도로 좋은 물건들이 나오길래 제가 22년, 23년도에 계속 모텔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나왔던 물건들 중에서 지금 다시 연락이 오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그걸 들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이 힘드니까 막 5억, 많은 건 8억까지 떨어진 상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저한테 기회인 것 같아서 금리가 높았으면 좋겠다. 혼자 독식하시 그런 건 아니고. 아, 독식이라니요. 근데 어쨌든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왜 버티지 못하는 건가요? 각자 다 상황은 다르긴 한데 여러 물건이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감당해야 되는 이자나 이런 게 많아져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을 때 최대 좀 몇 개까지 해보실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모텔을 한 개 더 추가로 매입해서 세팅할 예정이고 제가 최근에 강남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곳까지 해서 올해만 세 개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두 개는 모텔로 세팅을 하고 하나는 저희가 사무실로 쓰면서 다양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세팅할 모텔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모텔 다섯 개를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섯 개씩은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작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몇십억짜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모텔이 돈이 많아야지만 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짠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짠내나게 한다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시드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투자금 5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면 큰돈 아닐까요? 큰돈이죠. 3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모텔이라는 건물 자체가 상업지에 있고 숙박업을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공사랑 세팅비용까지 다 합해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3,500 정도의 순수익을 만드는 세팅이거든요.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아니면은 건물 투자가 좀 많잖아요. 굳이 모텔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모텔을 사는 이유는 매입해서 운영을 하면 그 매출을 근거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판매할 때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모텔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모텔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밖에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개도 안 하면 안 했지 딱 하나만 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엄청 현금 흐름이 크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모텔 운영 방식이랑 다르게 운영하고 세팅하기 때문에 고정비는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어서 수익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이렇게 좀 이상적인 아이템이면은 다들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쉽지 않아요. 세 가지 세팅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개발, 세팅, 운영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다 아이디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부동산을 고르기도 쉽지가 않죠. 그걸 또 적절한 금액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세팅. 공사비가 올라갔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저렴하고 최대 수익률을 뽑을 수 있는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죠. 세 번째로 운영은 더 힘들어요. 운영은 인력 그리고 고정비를 줄이는 운영 방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인건비가 내가 다 끝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매출을 획기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운영 방식 이런 것들 이제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다 하면서 모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하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하던 방식 그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서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하던 방식대로 만약에 했을 때에는 절대 수익률이 나올 수 없는 물건들만 접근하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투자 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나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지금 홍보하시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건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모텔 사시면 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뭐 구경만 하겠습니까? 벽돌 날라야지. 그래서 이제 문짝 달 때 문 날라야 됩니다. 네,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가서 인건비 하나라도 줄여야 돼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